어느 작은 병실에 두 남자가 입원해 있는데 한 사람은 폐암 말기 환자이고 또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수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지만 폐암 환자는 하루에 한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병세로 보자면 폐암 말기 환자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왜 그런지 늘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도대체 밖에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했지요. 아름다운 호수, 그리고 보트와 백조가 한가리에 떠 있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과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어린 나이의 얼굴이 보이네요. 이 말을 듣던 디스크 환자의 얼굴은 갑자기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폐암 환자의 얼굴에 늘 기쁨이 있는 까닭이 그의 침대가 창문 곁에 있기 때문이고 자기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폐암 환자가 죽어서 나가면 저 창가의 침대를 차지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밤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갑자기 옆 침대가 조용해졌고 고통받던 폐암 환자는 그의 기대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병원의 허락을 받고 드디어 창문 곁 침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옮기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밖에는 회색 콘크리트 담벼락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폐암 환자의 기쁨이 환경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환경과 상황보다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것을 선택해 보시지요.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상황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환경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회복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살면서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고 행복한 일보다 힘든 일이 많음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에 내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수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됩니다. 오늘 하루 좋은 거 선택하며 사십시오.